여성분들이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생각하는 여사친이란? 우선 남자들은 여사친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성끼리는 친구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남자에게 여사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. 없다고 생각하는 쪽의 이유와 있으면 여사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호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. 근데 이 호감이라는 감정이 동성이 아닌 이성 사이이기에 언제 그 선을 넘어서 사랑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엔 친한 사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예 여사친 자체를 여성으로 보기 전에 친구로 보고 그냥 그 친구의 성별이 여자인 것일 뿐인 거예요.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성 친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제가 당신이랑 친구할 때 우리가 게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니랑 나랑 친구로 지내나요? 아니요. 아니에요. 그건 저는 여사친이 여자친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너랑 내 사이보다는 높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. 굳이 그 가능성을 따져보면 말이죠.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해요. 왜 생각해요? 난 애초에 얘가 여자로서 좋은 게 아니고 친구로서 좋은 건데요. 처음에 아무리 친구로 시작했던 당신의 그 마음도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예뻐 보여서 어느 순간에 이성으로 다가올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남녀 사이는 언제 누군가의 마음이 무거워질지 모르는 시소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. 남녀 사이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. 사귀어 썼거나 사귀고 있거나 사귈 거거나. 이건 팩트. 자, 남자가 여사친에 대해 당당하고 미래에 어떤 일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고, 만약 여사친의 존재 자체를 내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면 당당하게 이 말을 하되 싫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건 팩트 아닙니다.